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왜 이렇게 요금제는 다양하고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는 왜 이리 많은지 참 헷갈리고 답답합니다.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, 판매자는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야 하죠. 장애를 이유로, 이 많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담은 스마트폰 사기 개통 방지법의 출연.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